구미 시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83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 구미 화훼 수출 단지가 3년이 넘도록 사실상 방치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적자 운영으로 구미 시가 지난 2015년 민간 업체에 시설물 사용 허가를 내줬는데 해당 업체가 부도나면서 무단 점유에 나섰고 결국 법정 소송으로 번지면서 방치됐다고 합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미시 옥성면에 위치한 구미 화훼 수출 단지입니다. 구미시가 지난 1997년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원예 작물을 재배해 수출하기 위한 거대 유리 온실을 조성했습니다. 이곳에 투자된 예산은 총 183억 5천만 원.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화훼 수출 단지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방치 상태라는 겁니다. 구미시가 계속되는 적자 운영에 결국 지난 2015년 민간업체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시설물 사용 허가를 내줬는데 해당 업체가 부도나면서 무단 점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 측은 구미시가 최첨단 시설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온도 조절을 위한 보일러 작동 문제 등 이미 시설이 노후화돼 있었고 시설물 개보수 등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6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무단 점유 반납 소송으로 곧바로 맞대응했고 법원은 결국 지난해 12월 최종심에서 구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12월 13일 날 판결이 나서, 예, 저희 쪽에는 저희가 이제 승소를 하고, 예, 의무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공유재산법에 따라 구미시는 시설물 사용 허가만 내줬을 뿐 손해배상에 책임이 없으며 업체는 해당 부지를 시에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민간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법정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화훼 수출 단지가 사실상 방치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변은 쓰레기들로 가득 찬 상황. 이에 대해 최경동 구미 시의원은 구미 화훼 수출 단지가 지금까지 목적에 맞지 않게 흘러왔지만 앞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시설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피 지금까지 어떤 원래 목적보다는 목적에 맞지 않게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입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지역의 어떤 뭐 농업이든 새로운 다른 방향이든 간에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시설로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0억 원이 넘는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구미 화훼 수출 단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 농촌 지역 균형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